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놀라와 우리 주님 마시니니 와우 와우 우주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나 혹시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힌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잘 대해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세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어느 날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1년이 되었다고. 아니 1년이 됐는데 비 한 방울 없으니 이런 노래 죽고 말 거야. 그래 내년엔 비가 올 거야. 맞아 내년 비가 온다고. 2년째가 되었던 그날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2년이 되었어. 아니 2년이 됐는데도 비가 안 내려. 어쩌면 좋지. 엄마 배고파. 아가야 조금만 참어. 비가 내리면 엄마가 너에게 맛있는 걸 줄게. 엄마 언제 비가 오는 거야. 아가야 아가야 엄마 아가야. 사람들은 점점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 3년이 되었는데도 하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너희들이 큰 죄를 범하였구나.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어기어 사울 왕이 그들을 다 해하였구나.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그리하여야 비가 오리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때서야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를 알게 돼요. 기브온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기브온 사람들을 데리고 와. 여보게 다윗 왕이 자네들을 찾네. 무엇이 우리를 찾는다고? 왜?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래. 우리의 원한은 됐어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대표를 뽑아 다윗 왕에게 보낸다. 기브온 사람들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사울 왕께서 당신들을 다 죽였구려. 자, 여기에 금이 들어있는 상자와 은이 들어 있는 상자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가서 편안히 살도록 하시오. 그리고 원한을 푸시오. 왕이시오, 저희들은 여기는 금과 은은 귀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원한을 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시오.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들을 데리고 사울 왕의 고향으로 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나이다. 뭐지? 아니 당신들이 어찌하여 그 왕의 자손을 죽인단 말이오? 그렇지 않고는 저희는 그 원한을 풀 길이 없나.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해 주도록 하겠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울 왕의 자손을 달라 하나이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다윗,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알았나이다. 다윗은 그들 다시 불렀답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사울 왕의 자손 일곱이 그들을 저기해 주십시오.
알았다. 울지 마라. 여봐라. 예. 내 주어라. 왕씨. 내 주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예. 기본 사람들은 사울왕의 자손이 일곱을 데리고 사울왕의 고향으로 갔다. 아니, 뭐한 거야? 우리 사울왕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안 돼! 가만히 있어. 다윗 왕께서 허락한 일이야. 다윗 왕께서? 아니, 그래도. 아니! 살려줘!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사울 왕의 자손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10배, 100배, 1000배의 고통을 그들은 이미 당했답니다. 자, 당신들이 해갔던 그 일을 보시오. 우리의 고통은 이것보다 더 컸어. 결국 그 사울왕의 자손 7명은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들은 죽고 말았답니다. 그 일을 본 사울왕의 적 리브가가 비키라고 새들 비켜! 들짐승 비켜! 그는 그 7명의 자손을 가까이 와 먹으려고 한 새와 들짐승들을 내 쫓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답니다. 무엇이? 리브가가 새와 들짐승을 내 쫓고 있다고? 예. 그래. 그녀가 나를 원망하더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봐라. 예. 너희들은 어서 가서 여기에 있는 사울왕 요나단 그리고 거기에 있는 7명의 사울왕의 자손을 하나로 모아 무덤을 만들어 주도록 하여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왕 요나단 그리고 그 7명의 자손은 한 곳에 묻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약한 사람은 우리가 잘 보호해줘야 돼. 무시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저렇게 해하게하는 걸 싫어하셔. 그들은 서로서로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되었으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약속은 꼭 지키게 되었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며 그들은 살게 되었다. 얼마 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대요. 어린 여러분 잘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이 약하다고 마음대로 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원한을 품으시고 그 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어떤가요?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잘 대해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와우 우주와 함께 가요.
없는 동안 속으로